변의 길이가 얼마래요? 문제에서 20. 한 변의 길이가 20이고 여기가 몇 대 몇이래? 3대 1이래. 자, 요렇게 있고 여기 중점을 잡았어. 그러니까 M이야. 이 중점 M에서 이 선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해봐 라는 문제야. 저 선까지 이르는 거리. 그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생각해 그냥. 이 점에서 이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지? 네. 그지? 그럼 삼선형이 몇 번? 1번 쓰는 거지? 1번. 그럼 얘를 포함한 평면을 내려 찍는 거지, 이렇게. 네. 맞아? 그럼 여기다 내려 찍지. 그래놓고 이렇게 이어놓으면 여기 자동 수직되는 거 맞지, 얘들아? 맞아? 그럼 여기가 20이니까 이걸 20으로 갖고 당기지 말고 여기가 3하고 1이니까 이 새끼 일단 4로 봐. 어? 나중에 5 곱하면 되지? 네. 그럼 얘는 3이고 얘는 1 맞아? 됐죠? 그러고 나서 여기 2가 되지 그러면. 그래요? 여기가 수직이고 그럼 여기를 세타라 놓으면 이건 이코사인 세타 맞지? 맞아? 네. 이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가 세타인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가 4니까 넌 5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 5분의 3 맞지? 그래서 요 길이가 아 우리 저 길을 왜 멍청하게 이 길이 바로 구하면 되지? 이 사인 세타야? 네. 그럼 사인 세타는 5분의 4지? 네.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 나와? 5분의 8 나오니까 자 요 길이가 5분의 8이고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지금 4로 보고 있는 거지? 그럼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 써서 구한 다음에 뭐 곱하면 돼? 5 곱하면 되지. 알겠지? 자 7번 삼선 정리 1번 쓸 때 뭘 찾아야 되는 거야? 면을 찾아야 돼. 알겠어? 그 면에 수선의 발 내리고. 알겠지? 그 선에 수선의 발 내리고 이으면 된다고. 자 다음에 7번 자 뭐가 있어 이렇게 7번 문제 읽어봐. 정삼각형이 있지?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해되냐? 그거를 D2를 뭐를? D2를 접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접은 거지? 돼요 안 돼요? 접어서 요 A가 어디 떨어진 거야? 무게중심에 떨어진 거지?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 되냐? 되지? 야 그러면 A가 접어서 수선의 발 떨어뜨리는 게 무게중심에 떨어지려면 얘랑 평행할 수 없다.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맞아 안 맞아? 대칭적으로 대칭 딱 여기 떨어지려면 이게 그대로 이게 평행선으로 접어서 올려야 되는 거지? 이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이렇게 떨어질 거고 여기가 무게중심이야. 대지역까지? 그 다음 어떻게 풀래? 그 다음에 저 입체 그려줄까? 보여? 네. 보이지? 네. 선생님 그림 그렸던 거 잘 봐. 뭐부터 그렸어? 얘부터 그렸어. 알겠지? 그림 그걸 이었잖아. 알겠어? 근데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꽤 올라갔어 일부러. 알겠지? 선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저렇게 떨어진 거잖아. 이해 되죠? 그러면 이 선 자체가 바닥면하고 수직이야 맞지? 그러고 나서 AG가 루트 6이래. 요 길이가 루트 6이래. AG 요 길이가 루트 6 됐죠. 그러고 나서 누구랑 AD 여기가 D고 여기가 E잖아. 어떤 평면? 이 평면과 그 다음에 요 평면에 이면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자 이면각 다시 또 이면각 어떻게 하라고? 교선이 보일 때랑 교선이 보이지 않을 때 나누라 그랬지? 교선이 보이면 뭐부터 생각하라고? 정의. 그러고 안 되면 정사형 한번 생각해보라 했고 그지? 그 다음에 교선이 안 보이면 정사형 먼저 생각하고 안 되면 정의 생각해보라고 그지? 근데 이 정의 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돼? 교선이 없는 상태인데 정의를 이용하는 거니까 평면을 뭐 하라고? 평행이동시켜서 포개라고. 이해돼? 그래서 교선을 만들어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죠? 그리고 교선이 보이는데 이 정이라는 거는 뭐지? 이 교선에 대해서 양쪽에 포함된 수선이 이루는 각이잖아. 그럼 결국 요거를 작도해내야 된다고 그지?
이 작도는 이 선 자체는 이거 봐봐 이렇게 정삼각형이고 요게 교선이었다면 요렇게 이으면 이때는 그냥 쉽게 쉽게 보이는 거지 맞아? 저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한다고? 정의를 쓸 때 안 보이면 삼수선을 쓰라고 알겠어? 삼수선 몇 번 쓰라고 요 정의 쓸 삼수선 몇 번? 1번을 쓰는 거야? 1번 알겠지? 어? 조금 복잡해 근데 이 이면각에 대한 문제 되게 중요하고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알겠죠? 저거 잘 기억을 해 한번 보여줄 테니까 봐봐 자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이러한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교선인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 선에 대해서 양쪽 직각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선에 수선의 발 내리면 된다고 내려 찍고 내려 찍고 이렇게 이으면 이게 자동 수직된다고 그럼 이게 이면각 만들어지잖아 이해되면 돼요 이런 거 하시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돼요? 이런 거 몇 번 해줄 테니까 집에 가서 완벽하게 한번 외워 알겠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해주면 그때 정확하게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야 29번 맞는다 어?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럼 얘는 이제 뻔하지 않아? 뻔하지?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여전히 정삼각형이니까 중점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얘랑 얘랑 평행선이라며 이거 중점이라며 그럼 여기 이렇게 이으면 얘도 수직되는 거 아니냐고 되니 안 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결국은 이 새끼가 이면각이 되는 거지 돼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접은 도형이 관찰되기 쉽지 않으면 다시 펼쳐 뭐하라고? 다시 펼쳐 이대로도 할 수 있는데 잘 안 보인다면 다시 뭐하라고? 펼치라고 그러면 코사인세타는 결국 예분의 2 아니야? 그럼 펼친 건 이 새끼 아니냐고 그럼 요 길이가 L1이면 요 길이가 L1이면 요만큼이 L1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요만큼 여기가 L2면 요만큼이 L2 아니냐고 다시 펼치란 말이야 됐어요? 그러고 나면 이 새끼 한 변의 길이가 3이고 그러니까 3 루트 3이니까 이 새끼는 루트 3이 될 거고 맞아? 그럼 L1은 뭐라 쓰면 돼? L2 빼기 아니지 아니지 2루트 3 2루트 3 빼기 L2 하면 되지 이해돼 안 돼? 그럼 여기서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돼야 안 돼요? 그지? L1 제곱은 L2 제곱 더하기 6 20 쓰면 되겠네 돼야 안 돼요? 알겠지? 자 접은 도형은 다시 뭐하라고? 펼치라고 안 보이면 알겠냐? 자, 그 다음에 8번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자, 이게 60도 이게 30도 자, 이렇게 있네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 그랬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이 되는 거지? 수직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야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 너 두 직선 이루는 거 뭐 해야 돼? 그렇지 만나게 해야 돼 만나게 알겠어? 요런 걸 잘 기억해야지 문제를 보자마자 빨리 접근한다고 알겠어? 만나게 해라 됐지? 그럼 만나게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등변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런 게 쉽게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안 만들어지면 뭐하라고? 삼수선 쓰라고 삼수선 몇 번 쓰는 거야? 1번 쓰는 거야 알겠어요? 공간상의 점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 내리라고 알겠지?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직선의 수선의 발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물론 선생님 이 점에서 저기다 수선의 발 내려도 되죠? 됩니다 알겠어? 그지? 익숙치만 않을 뿐이야 누가? 내가 내려 찍어 그 다음에 내려 찍고 요렇게 이으면 자 이제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 만들어졌지? 이해돼? 그죠? 내가 예로도 들어줬던 그림이야 푸시면 되겠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특수직각삼각형 각도가 특수직각삼각형이잖아 여기를 2라 놓으면 넌 2루트 3이고 넌 4야? 맞아? 그럼 넌 1이고 넌 루트 3이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요각이 세타니까 4분의 루트 3 이러면 되겠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딴 반에서는 재빈기 나달라는데? 재빈기? 좋아요. 뭔데? 얼음 만드는 거. 그거 안티 있는데. 진짜? 아, 냉장고. 냉장고? 아이스크림 채워진 걸로. 아니 그냥 부엌을 만들어 놓으면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을래? 설거지 해놓고. 좋아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 완전 냉장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무슨 사각형이래? 문제에서 정사각형 길이가 다 같대요. 애비를 공유하도록 했어. 그랬을 때 ABCD를 포함하는 평면을 알파, ABEF를 포함하는 평면을 베타라 할 때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 이 평면이 이루는 각 구하래지 또. 네. 그럼 교선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교선 보이니까 평면이 이루는 각 구하는 각. 아니네. 아니야. 그게 60도라고 줬네. 맞지? 예. 그럼 요게 60도라고 준 거지? 이게 네. 수직인 거고 이게 수직인 거니까 지금. 그지? 네. 저기 60도인 거야. 그래놓고 AF. AF 어딨어? AF 이거네? 그지? BD는 어딨어? BD 이거잖아. 그죠? 쟤랑 쟤랑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하라 그랬지? 이번 모의고사 같은 거 작년 6월 거랑 똑같이 하면 안 되고. 그거 참 안 되지. 우리는 9등급이 없으니까 애들이. 네. 그러니까 5등급까지 해서 1, 2등급을 1등급, 3, 4등급을 뭐 적당히 해봐. 시험 본다면 해도 되는데. 아, 저건가? 자, 이렇게 있고 얘랑 얘랑 이루는 각이잖아. 뭐 해야 돼? 그렇지. 그럼 이리로 옮기면 되잖아. 네. 맞아? 그거 옮겨서 만났는데 이등변 직각 뭐 이런 게 보여야 된다 그랬잖아. 안 보이잖아. 네. 안 보이면 뭐 하라고? 삼수선 정리. 그럼 이 점에서 내려 찍으면 여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여기 내려 찍으면 여기 아니냐고. 맞아요. 맞아? 그럼 이렇게 이어놓으면 이게 자동수직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되지? 이렇게 작도를 하는 거라고. 삼수정리 1번. 알겠어? 이렇게 하고 나면 좀 쉽잖아 이제. 자, 여기가 60도인 거지 얘들아? 네. 그럼 60도니까 이 새끼를 몰아놔. 예. 2랑 놓으면 이건 1이지? 이건 루트 3이지? 네. 이해 돼요?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 2잖아. 됐어요? 네. 그러면 루트 3 여기가 2니까 이 새끼는 얼마야? 루트 7. 루트 7 이래 되는 거 아니야? 돼, 안 돼? 네. 그 다음에 요 새끼는 2루트 2 아니야? 2루트 2? 네. 그럼 넌 1 아니냐? 맞아요. 네. 맞지? 네. 됐어? 그러니까 요게 세타인 거잖아 지금. 그럼 코사인 세타는 2루트 2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알겠니? 네. 자, 정사형 그리고 자 10번 자 정사형 이거지. S 프라임은 S 코사인 세타. 그지? S 프라임은 S 코사인 세타인데 이게 정사용된 면적이지? 네. 그지? 정사용된 면적을 구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1번 직접 구하기지? 직접 구하는 게 뭐야? 그 정사용된 모양 찾아가지고 길이 찾으면 뭐 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이런 방법이 있고 그지? 그 방법이 안 통할 때는 요 위에 방법 쓰는 거야? 맞지? 직접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요 방법을 쓰는데 요 새끼가 항상 뭐라고? 이쪽이 빛의 수직인 단면이라고. 이해돼? 네. 빛의 수직인 단면이야? 그 요 세타는? 요 세타는 뭐야? 요 두 면의 이면각이라고. 저 두 면의 이면각. 이해돼 안 돼? 알겠어? 요 방법을 선택한다고. 알겠어? 그럼 결국은 또 정사형 관한 문제가 나오면 세타가 뭐가 돼? 이면각이니까 얘를 찾는 짓이 아까처럼 또 돌아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 정사형 문제를 내면 복합적인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이해돼 안 돼? 한 문제를 가지고 두세 가지 이론을 물어볼 수 있는 거라고. 이해돼? 이면각 아니? 상수정리할 줄 알아? 너 정사형 문제 알아?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을 내게 되는 게 4점짜리 문제고 킬러 문제는 몇 가지 이론을 물어본다고 많게는? 다섯, 여섯 가지의 이론을 물어본다고. 알겠냐? 자, 10번. 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자, 이게 몇 도야? 60도지? 맞니? 네. 60도.
자, 이렇게 있고. 자, 야. 자, 요 길이가 1이야. 단면화 그린 거 이해해? 단면화 그린 거 이해하지 지금? 그지? 예. 자, 야, 69야. 쟤를 바닥에 정상시키래잖아. 맞아? 바닥에 정상시킨다는 얘기는 이게 빛의 방향이지. 맞아, 안 맞아? 빛의 방향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하고 바닥면, 얘하고 바닥면, 맞지? 내려 찍어서 길이 바로 구해서 구할 수 있는 녀석이 아니지. 네. 맞아, 안 맞아? 그지? 왜 그래? 얘를 바닥에 내려 찍으면 이게 원이잖아. 원인데 비스듬히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바닥에 내려 찍으면 그 새끼 타원 되는데. 맞아? 뭐 길이 길이 구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생각해보니까. 알겠지? 그런데 지금 이면하고 이면에 뭐가 있어? 이면각이 보이네? 이면각 보여? 얼마라고 보여? 에이, 왜 이래? 30이지. 이해돼? 요렇게 연장하면 이쪽이 이면각이지. 이해되죠? 그럼 이면각이 30도가 보여. 됐어? 자, 그래놓고 이제 바닥에 할 건데, 바닥에 정상을 시킬 건데, 아니, 요 새끼 없으면 할만하잖아, 그냥? 파이 곱하기 1의 제곱에 뭐가 되는 거야? 코사인 30 하면 되잖아, 그냥. 그런데 지금 보니 여기 어딘가와 여기 어딘가가 겹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겹치니까 그냥은 갈 수가 없지.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겹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그지? 겹치는 데 대한 고민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겹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내려 찍으면 되잖아, 일단. 이해가 안 돼? 여기서 이렇게 거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겹치는 부분은 여기서 한번 내려 찍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가보고,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올라가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되냐, 안 되냐? 그지? 그런데 이런 것도 필요하지. 뭐야, 그럼 내려 찍으면 20 떨어지지 않나? 이런. 알겠어? 어쩔 수가 없어. 그잖아. 얘를 찍으면 여기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봐봐. 그러고 확인하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확인. 그리고 수직 아니야? 맞죠?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요 길이가 루트 3이라고 줬어, 안 줬어? 네. 그러면은 요 새끼 몇 도야? 60. 이 새끼 몇 도야? 30도. 여기 몇 도야? 60. 수직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 되지? 됐지? 이렇게 확인하면 되잖아. 됐어요? 그러니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쟤를 정상시키면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에 생기는 거 아니야? 돼요, 안 돼요? 이해돼? 그럼 여기 면적은 어떻게 구할 거야, 이제? 여기 면적은 이걸 두 개의 면적, 이게 떨어져 있잖아. 떨어지니까 불편한 거잖아, 니네 입장에서. 내리면 되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 여기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쟤를 내려서 이렇게 포개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요거 정상을 시키나 요거 정상을 시키나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네. 얘랑 얘랑 평행한 거니까? 돼, 안 돼? 네.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놓고 이제 요 면적만 구하면 되겠네? 저 면적 곱하기 코사인 30 하면 되지? 네. 어떻게 할 건데? 원 두 개. 원 두 개 그리면 되네. 원이 요렇게 하나 있고, 여기 중심 지나고, 여기 중심 있고. 요런 원 아니야? 맞아. 돼, 안 돼? 되죠? 중심 여기 있고, 중심 여기 있고. 그지? 그러면 이제 이 면적만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 면적 구할 때 중심 중심 지나니까 이렇게 다 이어버리면 돼? 네. 정사각형 두 개 붙어 있는 거잖아. 네. 요건 얼마고? 240도고.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럼 파이 곱하기 1의 제곱에 3분의 2지. 이게 몇 개 있고? 두 개 있고. 맞아? 그 다음에 4분의 루트 3에 1의 제곱. 이거 반지름 1이잖아, 얘들아. 그치? 네. 요것도 몇 개 있고? 두 개 있고. 여기다가 뭐만 곱하면 돼? 코사인 30만 곱해주시면 되겠지. 됐어? 자, 11번. 자, 장축의 길이가 A고, 뭐라고? 장축의 길이가 A고, 단축의 길이가 B야. 이 뺄까다가 뺄까다가, 자, 이 면적 봐봐. 이 면적이, 이 면적이 구해라 이거잖아. 저 면적 어떻게 구하면 돼? 저 면적은 적분 쳐서 구하는 거야, 원래. 알겠어? 그런데 너네들한테 적분 치고 치는 기술을 알려고 싶었던 건 아니고, 도형의 이동 한 판 더 해주려고 넣었어. 뭐냐면, 이거 한
x 제곱에 더하기 y 제곱은 1이야. 원이지? 이해돼? 저게 원이야. 원에다가 내가 x에 a분의 x를 집어넣었어. y에 b분의 y를 집어넣었어. 그럼 도형을 어떻게 바꿔버리는 거야? x축으로 몇 배? a배. y축으로 b배 한 거지. 잘 봐, 선생님. 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4분원이지, 일단. 그럼 저거 면적 구할 때 몇 등분해? n등분. n등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n등분해서 이렇게 이쪽에서 모았다 쉽게 그냥. 이해되지? 상관없잖아? 맞지? 근데 이 새끼를 무슨 배 했다고? A배 했다고. 그럼 A배. 근데 Y축으로 몇 배? B배. 그럼 X축으로 A배만 해볼게. X축으로 A배 하면 요 길이가 몇 배가 되지? A배 될 거 아니야. 이 길이가 몇 배가 되지? A배. 그러니까 밑변이 다 A배 되네? 그러면 이 구분구적법에 의한 면적은 다 A배 됐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이거는 B분의 Y니까 Y축으로 B배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높이가 몇 배가 돼요? B배. 얘는 또 몇 배? B배. 다 B배 되는 거 아니야, 높이들이?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면적은 다시 다 몇 배가 돼? 다시 다 B배가 됐겠지? 이해돼 안 돼? 그럼 원래 면적이 뭔데? 이 면적이 파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A배 B배 했으니까 A배 B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돼 안 돼? 되지? 그래서 타원 면적은 에비파이라고. 알겠냐? 요거 기억해라. 요번에 알겠지? 6월 21번에 나올 수도 있어. 이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A배 B배를 해서 생각하는데 나올 수도 있다고. 알겠어? 그럼 치환하지 말고 빨리 저 생각해서 문제 풀으라고. 요거 잘 모른다 손들어. 저거 잘 모르겠으면 이런 거 생각하면 돼. 봐봐. 나온 김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y는 sin x랑 y는 sin ex를 한번 생각해봐. 그지? sin ex는 sin x는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얘가 2파이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럼 sin ex는 주기가 파이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맞아 안 맞아? 그러니 x축으로 반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자리에 2x 들어가면 x축으로 2분의 1배야. 돼야 안 돼? 되지? 자 여기 또 봐. 3x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러면? 3분의 1배. 그럼 2분의 x 들어가면 2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fx인데 이 x에다가 내가 2x를 대입하겠다라는 얘기는 그래프를 기하학적으로 x축 방향으로 2분의 1배 하겠다는 얘기야. 이해되는데? 알겠어요? 그래프 x축 방향 2분의 1 나온 김에 여기 봐. 나온 김에 나 여기 봐봐. 요 면적 얼마야? 1이라 그랬지? 이해돼요? 그럼 요건 얼마야? 요 면적. 요 면적 2분의 1이지. 왜? 밑변이 다 2분의 1로 줄었잖아. 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만약에 말이야. 뭐라고? 만약에 말이야. 이게 sin 파이 x야 얘들아. 알겠어? 그럼 반 자르면 이 면적 얼마야? 8분의 1 하는 거 알겠어? 이해돼? 그래서 삼각함수 정적분은 적분을 치는 경우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많아. 알겠니? 되지? 자, 방금 풀이 반지름이 A배 되는 게 아니라 2분의 A배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B배 되는 거. 문제 말하는 거. 그지? 이 문제라면 그렇지. 알겠지? 나 지금 잘했어 아주. 이렇게 있는데 장축의 길이가 a니까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가 2분의 a인 거지 얘들아. 그럼 여기가 2분의 b인 거지? 그러니까 이 면적은 요거랑 요거랑 곱하고 파이 달면 된다고. 됐어요? 잘했어. 너 저번 시간에 왜 왔어 정원이? 그냥? 잘 와. 자 이렇게 있어요. 알겠지?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구 모양의 공이 어디에 떠있대? 공중에 떠있대. 벽면과 지면은 서로 수직이고 태양광선이 지면과 크기가 세타인 각을 이루면서 공을 비추고 있대. 태양광선과 그치? 평행하고 공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벽면과 지면의 교선 L과 수직으로 만난대. 뭔 말인지 알겠어?
수직으로 만난대. 자, 그 다음에 벽면에 생긴 공의 그림자 위에 점에서 교선 L까지 거리의 최대값을 A, 지면에 생기는 공의 그림자 위에서 점에서 그림자 위에 점에서 교선 L까지 거리의 최대값을 B라 하자.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그랬어. 옳은 것만을, 알겠니?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란다. 이거 봐봐. 지금 여기에 요렇게 공이 있는 거지. 중심을 지나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 중심을 지나는 선이 여기 떨어진다 이거지, 수직으로. 돼, 안 돼요? 알겠어? 이런 얘기야? 여기 보여, 안 보여? 요 라인. 요 라인 보이지, 요 라인. 요게 저 교선 L이라고 생각해보라고. 그럼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지, 지금. 이해되는데? 근데 그게 뭘 지나? 이게 중심을 지나는 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거지? 이 교선에. 이해 안 해? 그럼 수직인 선이라는 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수직이잖아, 이 벽면에. 이렇게 올라가면 되지? 이해되는데? 무슨지 알겠어? 이렇게 올라,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되지? 이렇게 올라가야지, 직각으로. 이 바닥에, 바닥에 직각인 거 잡고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 그러니 이 그림이 이해가 되는데? 이 그림이 이해가 되지? 됐어요? 이 새끼 반지름이 얼마라고? R이라고. 알겠어? 기억 봐봐. 참이야, 거짓이야? 참. 그냥 참이지? 됐어? 혹시 기억 잘 안 보이는 사람 손 들어. 부담 갖지 말고 설명 들어야지, 그러면. 됐니? 윤서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빛이 이렇게. 어, 이게 빛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 중코, 여기 중심을 지나, 이렇게. 그러면 여기 요 뭔 말인지 알지? 요 이 R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냐, 이렇게. 이해되는데? 언제인지 알겠어? 그냥 기억이 참인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그림자 한번 그려보자. 그림자. 일단 그림자 어떻게 그리면 돼? 그림자.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림자? 돼, 안 돼? 그림자. 요렇게 그리면 돼요? 되지, 안 되니? 그치? 그럼 여기에 이제 그림자가 생겼는데, 요게 제일 먼 거 아니야? 요 교선 L까지 거리 중에 이게 제일 먼 거 아니냐고. 네. 그림자가 벽면에 이렇게 생기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잖아. 이해되지 안 돼? 그럼 제일 높은 데서 내려와야지. 그게 이 새끼 아니냐고. 맞아요. 맞지? 그 다음에 요 새끼 아니야? 돼, 안 돼? 그럼 요 새끼를 A라 그런 거고, 요 새끼를 B라 그런 거지. 돼, 안 돼요? 여기까지 알겠어? 여기까지 되지? 아, 자, 그리고 니은 봐봐, 니은. 그럼 굳이 풀 필요 있어? 이거 봐봐. 이 A랑 B랑 같으려면 몇 도? 45. 45도. 당연하잖아. 그럼 45도보다 작은 거 아니야? 작은 거 그랬더니 B보다 B가 크잖아. 그럼 45도보다 크면 A가 크겠지, 당연히. 이해돼? 니은도 당근 참이지, 그냥. 당근 거짓이지. 거짓이지. A가 작잖아. 45도가 큰데. 이해돼? 그러니까 니은 당근 거짓이야? 그럼 디귿만 찾아주면 되지. 맞아? 봐봐. 이게 정사형이네? 요가 세타래네. 이게 정사형이잖아. 그지? 정사형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라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빗의 수직인 단면이야. 알겠어? 빗의 수직인 단면. 어딨어? 여기 요렇게 있지. 돼, 안 돼?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잘 들어. 어디서든 뭐라고? 어디서든 이런 그림 보이잖아. 이런 그림 보이면 무조건 여기다 찍으라고. 이해돼, 안 돼? 어디서든 찍으라고. 저기다가 100% 이용이야, 저 새끼는. 알겠어? 그럼 여기다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요, 안 돼요?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됐지? 그러면 봐. 이게 R이잖아. 그럼 얘는 뭐라 쓰면 돼? B는? 1대 사인, 1대 코시퀀트. 그렇지. 사인 세타분에 안 하면 돼? 돼, 안 돼? 네. 그러면 얘가 R이잖아. 그럼 얘는 뭐라 쓰면 돼? 코사인 세타분에 안 하면 돼? 네. 되니, 안 되니? 네. 알겠냐? 그럼 저거 역수치에서 제곱제곱해서 더하라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R제곱분에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돼요? 맞냐? 그럼 맞았지? 됐지? 자, 13번. 자, 이게 얼마고? 3이고. 자, 이게 9지. 이게 9야. 맞니? 자, 여기가 자 이렇게 있고, 자 얘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다 이거야. 맞냐?
쟤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대. 그랬더니 어떤 그림이야? 자, 이렇게 있는데 얘를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어. 접는 선으로 접었더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지? 그리는 방법 또 보이지? 또 뭐부터 그렸어? 얘부터 그렸잖아. 이해 되는데 올려놓고 얘랑 있잖아 선생님이. 이해 돼요? 어,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누구랑? 이 새끼하고 맞아? 바닥평면하고의 무슨 각이야 또? 이면각이지? 맞아요? 이면각. 그럼 또 해봐. 뭐가 보여? 교선이 보이네. 맞아요? 그럼 교선이 보니까 정의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지금 수직인 선들이 잘 안 보이잖아. 그지? 그럴 때 뭐 쓰라고? 상수선 몇 번? 1번. 그러니까 이 점에서 내려 찍은 데가 여기 보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내려 찍고. 맞아? 여기를 요렇게 이으면 여기 이면각이 작도가 됐어 안 됐어? 작도가 됐잖아. 이해 돼 안 돼? 그지? 그리고 또 무슨 도형이야? 접힌 도형. 다시 뭐하라고? 피라고. 그럼 피면 이거 아니야? 요 길이가 L1이면 이게 L1 아니야 그냥?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이게 L2 아니야? 그 이유가 뭐야? 아니 펼치면 이 선이 여기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이 선에 대해서 얘가 수직이고 이 선에 대해서 얘도 수직인 거 아니야? 그럼 얘하고 얘는 팽해간 거 아니야? 근데 한 점에서 만나잖아. 그럼 일로 쭉 갈 수밖에 없지 그냥. 맞아 안 맞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게 L1이고 이게 L2가 되는 거야 그냥. 돼 안 돼? 지수 안 되지? 되지? 그러면 이게 세타잖아. 그지? 이게 세타니까 코사인 예분의 a 아니야? 그럼 이게 L2잖아. 그럼 결국 이 비율 구해라 이거네. 돼요 안 돼요? 됐지? 그러면 얘는 6이네?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어떻게 찾을래? 맨날 하잖아. 닮음 쓰지 말고 세타. 그지? L2는 6 코사인 세타야? 자, 여기가 3이네? 여기가 9지? 그럼 이거 얼마야? 3루트 10이야? 맞아?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예분의 a지?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얼마? 3. 요거 하시면 되겠다고. 알겠어? 되지? 그럼 요 길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럼 요 길이도 나오지? 됐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까지 하고 좀 쉬자. 뭐야 이게? 정삼 이게 정육면체지 맞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래? 4래요 맞냐?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원이 있는 거 맞지 지금? 원기둥 이렇게 있네. 이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대. 맞죠? 바닥에 내려 찍은 거지? 원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 중심을 지나겠지 역시. 됐어요? 원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저 원기둥을 어떤 면으로 잘랐대? 이면으로 잘랐대. 알겠지? 잘린 단면 면적을 구하란다? 잘린 단면? 여기 봐. 잘린 단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예. 돼요 안 돼요? 알겠지? 원기둥을 사선으로 자르면 뭐가 되지? 이 단면은? 사원인 거야. 알겠어? 그런데 쟤는 여기 딱 중심을 지나게 돼 있잖아. 그러니 요렇게 잘린 거지 요렇게. 네. 그러니까 타원 넓이 반대는 거지 지금.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되지? 어, 어떻게 할래? 저 뭐 하면 돼? 이면각으로 하면 되지. 이 새끼 바닥에 정사형 시킨 게 이 새끼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니까 이 새끼가 S 프라임이지 이번에. 정사용된 거. 이 새끼가 뭐야? S. 이 새끼가 S잖아. 그러면 이제 이면각을 풀면 되는데 교선 보여요? 보여요. 교선 보이고 얘는 뭐 삼선 정리고 지랄이고 간단하지? 어떻게 하면 돼? 요렇게 놓으면 이게 수직 아니야? 네. 그리고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이어내면 그냥 수직이잖아 얘는.
맞아 안 맞아? 물론 내려 찍고 내려 찍고 이면서도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요게 이면각이라고. 되냐 안 되냐? 할 수 있어 없어 이제? 할 수 있지? 좀 쉬었다 합시다.